그러니까 무릎 수명 연장법 보관을 사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관. 아, 처음 듣는 얘기 맞습니다. 보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보관? 그러니까 보관이 보관. 무슨 말일까요? 일단. 보관. 걸음의 사이죠. 아, 간격. 걸음걸이 간격. 걷는 걸음의 간격. 호, 간격. 그런 거는 보통 우리가 보폭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아요? 간격. 그렇죠. 보폭. 근데 보폭은 이 앞뒤로 폭이고. 네. 간격은 왠지 뭐 이렇게 옆으로 간격인가? 아이 간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오. 자, 알겠습니다. 보관, 이거 너무 궁금해요. 걸을 때 양발의 세로 간격을 보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로 간격을 보간이라고 합니다. 네. 오, 맞네요. 네. 모델분들이 굉장히 멋있게 워킹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막 이렇게 X자로 막 걸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우리도 아, 저렇게 걸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보관이 너무 좁아지게 되면은 이 무릎에 실리는 그런 하중이 안쪽에 너무 많이 실리게 되면서 O자 다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무릎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골반은 높잖아요. 근데 보관은 좁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여성분들의 무릎에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체중, 이제 하중이 약 30% 이상 높게 하중이 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가 높다라는 것은 6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관절염 발생 확률이 3.7배가 올라간다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일단 이 보관을 어떻게 사이즈를 재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혜인 선생님. 네, 보관을 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뒤꿈치에서부터 수직으로 선을 그어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수직으로 그은 선의 간격을 센치를 재보면 되는데요. 네. 인성민 씨는 지금 보관이 2.5cm가 나왔어요. 아, 2.5cm. 네. 아, 2.5cm. 네. 그리고 우리 김학래 씨. 김학래 씨. 잠깐만, 김학래 씨는. 양반다리. 이렇게, 와. 이렇게 걸으세요? 이러고 걸으시나 봐요, 진짜. 딱 봐도 넓어요. 11자 맞는 것 같아요. 자, 김학래 씨의 보관은요. 예. 15cm가 나왔습니다. 오, 15cm. 진짜 넓다. 예. 야, 김민지 씨. 네. 이렇게 걸으면 허벅지 안 쓰려요? 허벅지 몰라요. 아유 그냥 대충 걸어. 아니 거의 없어요. 네. 아 1cm가 채 되지 않은 5mm 정도로 0.5cm. 네. 0.5cm.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김미진 씨와 김학래 씨는 이렇게 벌어져 있죠. 네. 근데 임성민 씨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더 줄어져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cm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아, 임성민 씨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아, 그러네요. 아,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이렇게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발이 그러면 아, 지금 모델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무릎을 스치듯이 일자로 걷는 게 좋다고 네. 옛날에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걸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엇갈려서 그죠?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적절한 보관은 몇 네. 센티미터인가요? 네, 우리가 관절 건강에 가장 좋은 적절한 보관은 우리 주먹을 세로로 이렇게 세웠을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약 7에서 10cm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네, 하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김정은 아나운서 지금 주먹 하나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넓어요. 한 요 정도. 지금 딱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정도. 딱 요 정도. 요 정도를 이게 유지하면서 그대로 11자. 그대로. 아, 이것도 어렵다. 야 이게 어렵네요. 야, 이렇게 걷는 게. 되게 어색한데요? 되게 어색한데 저기요. 저기 잘못해서 집에 몰래 들어가는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거 어렵네요.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걷던 네. 자 중요한 거는 보폭과 보관을 잘 신경 쓰면서 걸어야. 무릎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 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